제주도 전역에 오늘 새벽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텔 신축 공사장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라산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농업이 초토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값이 폭등하면서 토지 매입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4.3 평화인권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청소년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오늘 새벽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와 강풍에 곳곳에서 공사장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부근 호텔 신축 공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붕괴를 막으려고 설치한 흙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12m 높이의 옹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흙더미가 맥없이 흘러내리고 철제빙과 자재 등이 엿가락처럼 휘어 엉켰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 시간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내시춘에 쫙춘춘도 비슷하게 꽝 소리 한번 나더라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건물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내리만 당해가고 있는 시 이게 본 땅에서는 그대로 하중을 말아서 끊어주는데 비가 오거나 뭐하면 양쪽에서 의심돼 돼서. 공사 현장의 흙마기가 무너지면서 주변 바닥은 이처럼 주먹이 들어갈 만큼 균열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도로에 방지턱을 걷어내자 곳곳이 갈라져 긴급 복구가 시급한 상황. 주민들이 1년 전부터 정밀안전 진단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공사장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시정사항은 없었고요. 계측기를 두 군데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늘 관찰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 기울기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 노영동의 대형 호텔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는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던 대형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중이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방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해제된 가운데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오늘 23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성산포 145, 서귀포 113, 제주시 60.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늦게 다시 시작돼 5에서 10m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아침부터 그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 개방을 확대할 때마다 농수산물은 사실상 희생양이 되어 왔는데요. 기존 FTA보다 수입 개방의 강도가 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정부가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관세를 없애자는 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잠정 타결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가 연간 2-3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며 뒤늦게 TPP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TPP에 참여하려면 이미 협상 중인 12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국가가 기존 FTA보다 다양한 품목과 강도가 센 개방을 요구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제 품목으로 되더라도 이 12개 나라가 모여서 했을 때는 다시 재논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양허 제외됐던 품목도 다시 관세 철폐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제주 지역 농업인들은 한중 FTA로 가격 폭락과 산지 폐기 등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농업 분야가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이 요구하는
쌀 추가 개방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밭작물 중심의 제주 농업까지 연쇄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쌀이 개방되고 난 뒤 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은 채소작물로 전환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TPP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전 국민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국토 최남단 청보리섬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계획이 발표된 뒤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가파도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매에서 팔린 가파도 해안의 토지. 선인장 몇 그루만 자랄 뿐 농사도 짓지 않는 빈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 340제곱미터의 경매에 무려 152명이 몰렸습니다. 결국 감정평가액보다 5배, 공시지가보다는 10배나 높은 7,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2년 전보다 6, 7배나 뛰면서 섬을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가파도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거품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땅이 예전에는 여기가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 한 30만 원에도 지금 그 땅을 내놓지 않아가지고. 제주도는 당초 섬의 토지 90필지를 매입해 미술관과 박물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자 50필지로 축소됐고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는 5필지에 불과합니다. 프로젝트 예정 지역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주변 땅값이 오르자 주인들이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이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이제 좀 인식을 달리해서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토지 매각에 좀 다소 이제 소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발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꿈꿨던 가파도. 투기 바람에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연동 더 호텔 카지노가 필리핀계 자본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복합 리조트 회사인 블룸베리 그룹은 더 호텔 카지노 지분의 92%를 매입하려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카지노가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은 서귀포시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블룸베리 그룹은 인천 실미도에도 토지를 매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서 올해부터 4.3 평화 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3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4.3 유족회는 물론 경우회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4.3의 참극이 남아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유적지 순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비극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지만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3 교육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의무화됩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1년에 1시간 이상 4.3 교육 시간이 운영되고 유족회원 10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됩니다. 4.3 평화교육 자료도 개발됐고 담당 교사들은 직무연수도 받게 됩니다. 4.3의 역사는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불행한 역사가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오늘의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4.3 평화인권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4.3 관련 단체들은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준비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교육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지금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살아온 역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4.3 뭐 무슨 역사 공부든지 그 공부인지 이것도 좀 분간이 좀 안 되고 과거에
어떤 그 원안을 다시 출출해가지고 갈등을 조산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건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주 4.3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 본행사에서 4.3 평화문학상 당선작인 시 무명천 할머니를 낭송하고 식전 행사에서는 4.3 노래 당선곡인 빛이 되소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저녁 7시에는 제주 아트센터에서 추념일 전야제 행사가 3일 오후 5시부터는 제주시청 앞마당에서 역사맞이 거리 굿이 열립니다. 민간 전문가를 공모하면서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 응모 자격에 제주 시민단체에 소속된 인사로 5년 이상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 경력 10년 이상을 추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폭넓은 전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피로스 골프클럽이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 제3인사부는 주식회사 제피로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기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가 계속 경영할 때보다 크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피로스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JIBS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JIBS 지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가 찬성해 오늘 오후 3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노조는 방송 제작 환경 개선과 신사업 투명성 확보,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사측과 단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실제 총기와 외관이 비슷한 모의 총기를 소지하면서 사용한 혐의로 24살 이모 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총기 7정을 압수했습니다. 인터넷 동호 회원인 이들은 오늘 새벽 2시쯤 제주 시내 해변가에서 모의 총기로 사격 연습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모의 총기는 수출 목적 외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